왔어. 멋있네. 어, 신발도 다 빨간색입니다. 이거. 빨간색을 사랑하는 주인공답게 현관 입구부터 빨간색 신발이 맞아줍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다 영감 옷이에요. 하지만 신발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내 보물 창고입니다. 보물 창고. 자, 온통 보세요. 빨간 옷밖에 없는 옷장. 이 옷들이 바로 강덕 씨의 보물이라는데요. 옷만 빨간색을 입을 순 없겠죠. 양말 역시 빨간색. 안 보인다고 놓칠 수 없습니다. 속옷까지 모두 빨간색이네요. 빨간색 이외에는 안 입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직접 확인해본 제작진. 빨간 옷이 바닥을 가득 채우고도 남았는데요. 그리고 빨간 옷을 입고 있는 또 한 사람, 바로 아내분인데요. 저는 노란색 좋아하는데 영감이 워낙 빨간색 좋아하니까 나도 빨간색 입게 되네요. 같이 좀 입고 싶어서 그래서 같이 입자고 한 거지. 그럼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한번 볼까요? 빨간 옷 패션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예쁘게 옷을 맞춰 입은 부부. 얼마나 빨간색을 좋아하는지 알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강덕 씨는 어떻게 빨간색에 빠지게 된 걸까요? 어릴 때부터 빨간만 보면은 사달라고 졸라댔는데 엄마 사주지는 않았죠. 빨간 거 보면 사고 싶어서 못 견뎠어요. 중년에는 이제 어른들 앞에서는 못 입으니까 또 참았다가 이제 나이도 먹고 하니까 젊었을 때 못 입었던 거 한번 입어보고 싶어가지고 하나하나 사 입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빨간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를 먹고서야 빨간색을 마음껏 입을 수 있게 된 강덕 씨. 마음의 한이 풀린 것 같다네요. 예쁘게 옷을 맞춰 입고 어디론가 가는 두 사람. 평소에도 둘이서 이렇게 입고 다닌다는데요. 오늘의 목적지는 바로 시장. 부부에게 향하는 사람들의 시선. 아무래도 두 사람이 신기한 모양입니다. 연세 저런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용기가 있었거든요. 사람들 시선이 좀 신경 쓰이진 않으세요? 뭐 신경 쓸 거 없죠. 뭐 내 모습에 사는데 사람들이 다 보고 즐거워하니까 나도 즐거운 거지. 재밌게 사는 거죠. 뭐. 열심히 구경하던 아내. 마음에 쏙 드는 옷을 발견한 것 같은데요. 검은색인데 괜찮을까요? 됐다. 안 돼. 그냥 가. 패스. 또다시 발걸음을 멈춰선 아내. 이번에는 빨간색이네요. 어, 괜찮다. 얼굴 한번 봐봐서. 그래, 괜찮다. 무조건 괜찮다. 아, 사줄게. 빨간색은 무조건 오케이인가 봅니다. 드디어 오늘의 목적지에 도착했는데요. 강덕 씨가 옷을 맞추러 오는 단골집입니다. 우리 집 뭐 처음 오셨을 때는 좀 붉은 것만 찾아서 좀 특이한 손님이다 생각하셨는데 계속 입으시다 보니까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렇게 또 멋져 보이시고. 오늘은 어떤 빨간색을 골라볼까 매의 눈으로 옷감을 살피고 골라보는 강덕 씨. 영감이요. 빨간색만 보면 막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빨간색이면 무조건 좋아.